하와이유 뮤즈입니다. 자, 오늘은 어몽어스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도애니님의 영상 준비했어요. 지난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노랑이와 파랑이가 임포스터로 변하여 어몽어스 우주선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프로원 vs 임포스터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바로 한번 가보죠. 뽀뽀. 자자자자 노랑이랑 파랑이에게 현상금 날렸습니다. 빨리 찾아야 돼. 그 와중에 세상 모르게 그냥 천진난만하게 있는 네 하양이 베이비 하양인데요. 졸리다. 꾸벅. 엄마 저 졸려요. 아니 그래 찾아 일로와. 먼저 하양이와 아기를 재우러 의무실로 가고요.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노랑 임포스터. 자, 파랑, 이제 네가 움직일 차례다. 어서. 뭐해 임마. 자, 빨리 가서 네가 처리하고 와. 오케이, 알았어. 이번엔 내가 할게. 응. 마음 단단히 먹었다 진짜. 응? 간다. 잘 자라 우리 하양. 나 한다면 한는 파랑이야. 한파다. 아이, 응.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 저 똘망똘망한 하양이, 베이비 하양이 어쩔 겁니까? 찌를 거야. 찌른다. 찌른다고. 난 못해. 저렇게 귀여운 아이에게 슬픔을 줄 순 없어. 아! 아! 뭐야? 임포잖아. 어? 어디야? 설마 발견됐나? 이 자식, 임포서, 더러운 임포서 놈들. 자, 모두 출동. 어? I'm imposter. 잘가라. 난 몰라. 차라리 그냥 죽고 말지. 어? 어이 파랑아, 괜찮아. 실제로 죽이진 않았으니까 일어나라고. 어? 결국에 갈색이랑 주황이는 죽고 말았어요. 예. 뭐야, 니들 유령 맞냐? 왜 이렇게 평화로워? 자, 유령들끼리 모여가지고 행복한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도둑잡기 하나? 뭐야, 이렇게 끝? 는 아니고, 일단은 임포스터였던 파랑이는 크로원이 되기로 다시 결심했습니다. 자, 노랑이만 남았군. 자, 노랑이가 못 튀어나오게 벤트를 그냥 막아버립니다. 아우 힘들어 죽겠네. 빨리 다 처리하고 이 우주선 내가 먹어야 되는데. 자, 다음 벤트 확인하러 들어갑니다. 아이 뭐야 이거? 어? 이래. 네, 나 아, 어? 왜 안 열려? 나 꺼내줘. 나 여기서 죽기 싫어. 어? 반대편에서 열렸다. 아니 저 노랑 빵댕이 어쩔 거야? 너무 토실토실한 거 아닙니까? 어? 어? 어이 노랑이, 넌 미끼를 물어버린 것이야. 어? 파랑 더러운 배신자 놈. 감히 날 배신해? 모조리 몰살이다. 야이. 가자! 짜, 오. 오, 잠깐만 저거 자세는 설마? 귀멸의 칼날 아닙니까? 받아라 노랑 필살기 노랑 일섬. 오! 아! 응, 어림도 없지. 잡았다 이 놈. 야! 아주 그냥 깔끔하게 잡아버렸구만.
크루원이 되긴 했지만 사실 뭐 파랑이도 임포스터긴 하니까요. 설마 같이나? 본인이 알아서 들어가네요. 어이 파랑이 괜찮겠어? 나쁜 짓을 한 건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려. 그렇게 본인 스스로 갇히기로 결정한 파랑인데, 잠깐만, 누군가 찾아온다? 어? 어이? 아저씨, 이 책 좋아하신다면서요? 재밌는 책 갖고 왔어요, 제가. 어? 베이비 하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제부? 그래, 아저씨랑 같이 보자. 그렇게 고장났던 스피커도 고치기로 하고요. 노랑이와 싸웠던 초록이는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얘네들은 유령이 됐을 때 더 행복해 보이네, 어째. 자, 이렇게 해서 다행히 스케드호에 평안을 찾아왔고, 다음은 폴루스 맵으로 향합니다. 과연 폴루스 맵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또 펼쳐질까요? 눈보라가 치고 있는 폴루스. 조용하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좀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문이 열리나? 아! 하하는! 베이비 크루원들의 세상이군요. 짜자자자자자자자. 야! 오! 밖에서 시원하게 얼려놨던 맥주 한 박스까지. 오늘 파티 하려나 본데요? 아저씨, 그거 뭐예요? 저도 주세요. 맛있어 보이네요. 뭐야, 콜라였어? 얘들아, 콜라 한잔 먹을래? 와, 콜라다. 형이 먼저 따볼게.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따져, 이거? 이거 느낌이 어째 쎄한데? 곰팽이? 잠깐만! 설마! 콜라 고민이 너? 코카콜라야, 이거? 뭐라고 열심히 말하는데? 한 방에 해결. 나 줘, 다시 줘. 유혁씨, 콜라 고민이면 그냥 바로 원샷 한 잔 때려버려야지. 좌절. 아저씨 그 콜라가 있었는데요. 그 콜라가 없습니다. 뭔 소리야? 아, 이번에는 뺏기지 말고 잘 먹어. 잘 따서 먹어, 알았지? 잠깐만. 일로 와봐. 뭐죠? 자, 콜라를 땅바닥에 박아놓고. 잠깐만, 저거 맞냐? 병 따개로 쓰기엔 좀 많이 과한 느낌인 것 같은데요? 와, 됐지? 얘들아! 엉아가 콜라 갖고 왔다, 임마. 자자자, 우지 마, 먹어. 그래, 너부터 먹어. 뭐지? 이 청량감. 역시 코카콜라지. 콜라는 킹카콜라야. 이맛, 이 느낌. Taste the feeling. 코카콜라. The 펩시맨. 안 돼, 킹카콜라가 없어요. 안 돼, 코카콜라가 없다.